일단 뭐 뷔페랑 와드 사고 달려봅시다. 잠깐만, 소환도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의미야. 마스터볼은 살짝 느릴게요. 75 바뀐. 자, 일단은 탑에 카시오페아인지 조인지 모르겠어요. 수압을 못했대. 쟤는 적이었구나. 신비로운 유성이고. 인베 오다가 말았네. 일단은 창 찍고요. 카시오페아가 안 왔으니까 카시오페아가 탑 있겠죠? 전멸 빠졌네 우리 징크스. 탑 올라갑니다. 마스터 볼륨 65% 적용. 탑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인베 한 번 더 오나? 인베 한 번 더 오면 징크스는 힘들 텐데. 미드의 조이, 탑에 카시오페아가 맞았네요. 테포 든 거 보니까. 일단은 오케이. 확인했고. 자꾸 암모빙 치는 거 보니까 이럴 것 같았어요. 창 한번 교환해주고요. 자, 이거 먹어. 그리고 이것도 먹고요. CS 좀 집중해서 먹어야겠다. 먹고. 자, 이렇게 치고. 아이고. 저 유성을 좀 안 맞아야겠죠? 초반에. 자, 일단 원거리니까 좀 귀찮네. 차에 좀 근거리가 왔으면 편했을 텐데. 랩에 2랩 먼저 노려봅시다. 먼저 찍었네요 저쪽이. 찍고 마지. 아이고, 유성까지 맞았어? 침착하게 하자. 와, 근데 이속이 너무 빠른데? 나 안 맞았는데도 이속이 빨라지네? 아이고, 생각보다 좀 빡세네요. 저 이속 빨라지는 게 되게 거슬리네.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야. 생각보다 너무 아픕니다. CS도 잘 못 먹고 있고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다고, 카시오페아가 뭐 마나를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보니까 이거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 일단은 먹어야 돼, 큰 거는. 이게 도트 딜이 굉장히 아프고요. 이러면 도랑 검은 하나 가야 되나요? 되게 빡세네. 아파 이 자식아. 죽겠는데요? 잠깐만. 죽겠는데? 이러면? 와드 깔고요. 자, 집 갑시다. 생각보다 훨씬 빡세네요. 집 가요, 집. 그냥 집 갔다 올게. 핑어 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주면은 미신이 죽을 것 같네요. 우리 미드가 럭스구나. 아, 미드 리신 맞잖아. 맞아. CS가 좀 많이 벌려졌는데 좀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이속이 좀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좀 거슬리긴 하네요. 아, 이걸 못 친다고? 자, CS 집중하고 먹고, 그 다음에 아래 거 먹고, 요거 먹고. 제가 뭘 가져왔는데? 마나를 많이 채우려고 뭘 가져왔어요.
오케이. 스킬 한번 피해주고. 이동 속도가 제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오케이, 빠지고요. 고, 큐. 한 레벨 찍어 놓고. 자, 무빙 합니다. 약간, 오히려 완전히 파고되면은 또, 당황하는 친구네, 보니까. 무빙을 잘해주면은 될 것 같아. 제가 무빙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 아이고, 까비. 자, 이거 먹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들어갈 거면. 뭐야. 오, 깜짝이야. 이 자식이 자꾸 아주 귀찮게 하네. 자, 라인 밀고요. 라인 밀고 집 가죠, 이거. 어차피 6레벨 좀 있으면 찍거든요. 6레벨 찍고 집 가자. 어때? 괜찮을 것 같은데? 집 가서 다른 라인 풀면 돼, 얘 못 잡으면. 우리 신발 사오면 얘랑 어느 정도 비슷해질 거고. 우리 제가 많이, 만화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쵸? 만화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뭐야 이거, 너 없잖아 만화. 아 뭐야 잠깐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안 죽었어요. 아씨, 울라프가 왔네요. 죽을 뻔했잖아. 이거 가는 거 괜찮냐? 가자. 이거 가고 미드를 찌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7레벨, 레벨 차이가 나서. 바텀도 집 갔거든요. 자, 탑은 테포를 써서 왔고요. 라인 밀어라, 그러면. 라인이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 핑 하나 깔아줄게요. 그러면 저기 살짝 라인 홀딩이거든요. 바텀 가보죠, 바텀. 가자, 이거. 나 얘부터 잡아요. 한 마리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지. 이쪽으로 빠지고요. 이거 썼고, 얘가. 여기가 올라프가 하나 어디 있을 텐데. 핑화가 있어서. 살짝 빠지고. 야, 고의로 차면은 내가 도와주기가 좀 힘들어. 어? 스턴. 끝. 와, 이득인데? 너무 이득인데? 아, 오오, 살았어. 나이스. 빠지고요. 좀, 랩차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 다른 라인을 풀어줬으니까, 이득인 것 같은데요? 저는 버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과연 이득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랩차 2레벨 날 것 같은데, 이러면. 7레벨. 저 근데, 가면은, 바로 레벨업 하긴 하거든요? 어둠의 수확 했고. 일단 올라가 봅시다. 60. CS가 30개는 차이 나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30개면. 아이고, 피해주고요. 아이고, 생각보다 저게 카이팅이 너무 좋네. 판테온 입장에서 카시오페아 되게 힘드네요. 피해주고. 이건 CS도 못 먹겠네, 이렇게 되면. 만화가 너무 많아요. 1120. 만화가 뭐 자기 피보다 많은 것 같은데? 만화가 자기 피보다 많은데? 그쵸? 뭔데? 만화가 자기 피보다 많은 거. 일단 다른 라인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창으로 CS만 먹죠, CS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Q 쓰고, 빠지고.
자, 주도권은 카시오페아한테 한번 바로 넘어갔어요. 저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나는 애들 안 보이고요. 카시오페아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기 있네.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나? 가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탑 밀죠. 우리가 용 한번 먹었나요? 이거 용인가? 잠깐만. 잘 안 보여. 창 던지고 먹고 먹고 치고. 잠깐만. 아, 저희가 드래곤 한번 먹었네요. 일단 나도 160원 먹고 방벽 두 개 부시면은 이득이다. 아, 좋겠다. 아, 아. 탈출도 못했어. 너무 욕심부렸다, 이거. 인정. 바텀이 라인이 좀 땡겨지면 바텀을 바로 가던지. 카시오페아 만화가 살짝 없거든요. 탑을 노려볼까요? 솔킬 가능하려나? 만화만 다 쓰고 집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쟤가 있어. 올라가 봅니다. 아마 그냥 바로 집 갈 무빙이에요. 타워도 부셔졌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까지 와서 파밍하지 않고요. 일단은 포탑 경험치 먹었고 먹고 챙겨 창 던지고요. 일단은 탑이 없다고 일단은 말해주고요. 아마 탑이 오고 있겠죠. 여기 와드 박아주고 핑 아프십니다. 둘 세 개 네 개 빠지고요. 오케이. 다른 데 갈 라인이 없어서 핑하를 하나 더 막네요. 멀리서 CS만 먹어주세요. 자, CS 먹고요. 빠지고요. 자, 얘 올라오네. 올라오는 건 아니군요. 빠져. 스킬 써버렸어. 여기 미드 한번 더 줘야 되나? 아니구나. 얘 어디 갔냐? 아래로 내려갔나 본데? 칠 것 같은데 살짝 싸우나요 설마? 아, 이러면은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 미친. 이거 왜 싸우죠? 나 분명히 백킹도 찍었는데 이건 나 손해만 봤는데. 빠지고 집으로 갑니다. 이거 여기까지 왔거든요. 올라프 두 명이 죽었네요. 뭐야? 울라프 자식 뭐야 이거? 울라프가 여기 있네요. 뭔가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아, 왔네 왔어. 일단 빠지고요. 럭스 오면은 같이 올라가죠. 일단 와드 여기 박아주고. 빠졌구요. 이러면 올라프 저기 지원 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타워만 지킵시다. 와, 너무 아파 이 도구. 마방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도 마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달아서 일단은 용 먹었고 궁 뺐음. 나이스. 오케이, 울라프 잘랐죠. 일단은 라인 클리어부터. 집에 가자. 어? 제가 만화가 안 됐는데 일단 가서 점화라도 걸어볼게요. 가서 아! 가지. 만화 없는데 까비. 탑 다시 먹자. 다시 돈 챙기고 일단은 CS 이것까지만 밀어주고 집 갈게요. 욕심인가? 스킬 써봐. 이거 밀고 밀고 집 Q W Q W 찍습니다. W 찍고 우리 얘네가 약간 둔화가 좀 많거든요. 그쵸? 헤르메스냐 신속의 장화 가고 마저 갈게요. 갑시다. 바텀 타워 이번엔 철거 될 것 같고 울라프 오케이. 이러면 울라프 죽었는데? 울라프 죽었고요. 울라프가 저기 계속 던지네요. 저거 먹자고 콜이 나왔어요. 일단 긁어주고 빠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긁어주고 CS 챙기면 되겠죠? 갑시다. 뒤치기. 제가 몸을 해줄게요. 대장 낮춰다. 왜 나 안 치냐? 쳐주고 잡았고요. 리산이 먹게 해주고 와드 깔아주고.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어? 잠깐 전멸 쓰고요. 어 이런 못 들어오지? 오케이. 녀석들 보소. 이 녀석들 보소. 됐고 얘 이걸로 바꿔주고 올려봐. 탑 갑니다. 탑 미드 지켜줘야 되나요? 가봐. 이거 얘 잡았고요. 아이고 자 얘 잡았고 얘만 잡으면 끝인데요? 딜에 잡아 자샷. 한타각 좋았다 이번에. 근데 그리고 딜 제가 아픈게 누구죠? 뭐야 영류가 이렇게 아파? 미드 밀자고 콜 나왔네요. 미드 밀어봐. 2차까지도 쿵? 2차 쿵까지만 가능하겠다. 2차는 그냥 1차는 그냥 밀거고 알아서 치면 퉁 밀거고. 베인까지 왔으면은 힘들겠네요. 정령 적응형 투구나. 적응형 투구 가죠. 이거 너무 아프니까 적응형 투구 하나 갈게요. 탑 한번 가고 좀 있으면은 바론이 나옵니다. 용도 22초. 시야 장악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시야가 하나도 없는데요? 에베? 시야 장악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용 준비를 해야지. 이거 조이가 약간 날뛸 그런 느낌의 전장입니다. 지금 자 한 대 쳤고 여기다 핑하 해주고요. 빠져 빠져. 일단 두 명, 제가 어그로 두 명 끌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이겼어? 와 에반데? 1000원 가면 스킬 또는 마법효과 피해를 입힌 4초 동안 같은 스킬이나 효과로 입는 마법효과 20% 감사합니다. 용은 뺏겼고 뭔가 지금 솔직히 정글 주도권이 없네. 시야 장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되나요? 와우 미쳤는데? 한타 되게 잘하네? 시야 관리 같은 건 좀 안 되긴 하는데 한타는 되게 잘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잘했는데? 조이밖에 안 남았죠. 여기 없고 일단은 이건 날라갈 것 같고요. 하나 더 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억제기 타워까지 밉시다. 오케이 빼빼빼빼빼. 억제기 타워 밀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러니. 와드 두개 바론 조심. 바론 조심. 바론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샤샷 씌워갖고 잘 해놨고. 자 일단 제가 탑에서 CS를 먹어주고요. 형 잡고 이러면 약간 저한테 포위망이 오지 않을까요? 바론 간다. 야 이거 짤러로 오거든요. 짤러로 바론 버스트 하러 가네. 저희 거의 다 새거라서 가라 가라. 이거 내가 잡을게. 안녕. 긁어주고요. 바로 합류합니다. 조이 빼곤 다 죽었기 때문에 몸 될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가서 몸 대주고요. 자 2000 채웠어. 되게 좋다 지금 분위기. 그러면 바론까지 먹었거든요. 이거 한 대 쳐주고 그리고 여기 밀어. 일단은 탑을 깎아주긴 깎아줘야 되는데. 쳐. 집에 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벌고 아이템 맞추고자. 적응형 투구랑 체력 올리면서 일단은 와드. 다음에 어차피 7룩 갈 거니까 이렇게 가집니다 아이템. 매장의 영혼 낙찰자 뭔데? 일단은 이걸 어디에 또 써줄까? 일단 여기다가 해놓고 일단 천천히 시야 장악하면 되겠죠? 자 거기 지원 와달라고 하는데 저기를? 야 뭔데 이거 또 나한테 왜 이러냐 얘네 진짜? 물라프 궁 빠졌어요? 물라프 궁 빠졌고 이러면 아 야야야야야 아파 일단은 될까요 저거? 아 안돼
럭스까지 왔는데 제가 피가 아예 없어서 일단 물량 먹어봐. 아이고, 오케이. 저만 해주고 한 대만 더 쳐라.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이러면. 바텀도 압박하고 있고 이러면. 바론 버프가 좋긴 좋다. 3대2로 압박하고 있네. 징크스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리시나 밀자 이러네. 럭스 럭스 용 20초 돼지용인가요 이번에? 돼지의 드래곤 용까지 먹었고 그냥 순수하게 이길 것 같긴 해요. 버스 탔네 이번에 진짜. 일단 미드 쪽 갑시다. 이거 억제기 날리면 되겠네. 쪽 궁이 있고 징크스가 와우 아프잖아. 징크스 놀랬어 지금. 와 저 데미지 뭔데.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핑아 박아줄게요. 옆으로 돌면 좀 아프니까. 뭐야 여기 와드. 네. 와드 지워주고 바론이 끝날 때가 됐나요? 바론이 끝났네 이거. 와드 여기다 해주고 자 이니시 하라는 거야 이거 설마? 빵테니 탑 궁합류하래.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싸운다. 오케이 왔다 갔다 해서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왜 나왔어 이렇게. 됐고 한 명 잘랐고 이런. 우리가 두 명이 한 명이 더 많잖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터트렸고 이러면 이거 밀자. 이거 밀면 돼요. 오케이 2등 많이 왔다. 그리고 탑 가면 되잖아. 탑 가자 이거. 얘들아 탑 살짝이야 위험해. 일로 빠지고요. 올라가 올라가. 미니언 오면은 쳐. 됐네 이득. 바론 1분 남았고 용도 1분 남았으니까 아마 쟤네가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집을. 저기 달려오겠죠? 자 조이가 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려나. 오케이 빠지면 되고요. 자, 럭스 빨리 집에 가라. 딴딴 애들 집 가는 거 봐주고 스킬 써봐. 조이가 있네요. 오케이 리산 조심. 리산 조심이라 쳐주고 템 뭐 가냐? 어 이거 가져. 핑화? 아니야 일단 이번에는 이거 가져. 와드를 하나를 여기다가 박아주고요. 저쪽으로 도와달라는데 뭐야 그냥 친다고? 징크스도 없는데 우리? 징크스 쌓이는데. 어 징크스가 잡았다. 이러면은 될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지금 모르거든요 쟤네.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잡고 집에 갑시다 좀. 징크스 봐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집에 갈게요 좀. 상위템 나오잖아. 오케이. 그리고 제어와드 받고 제가 바텀 밀면 될까요? 바텀 바람의 드래곤이거든요. 다음에 아마 드래곤 먹고 그리고 밀 것 같은데요. 일단은 17초 시야 장악하고 있고요. 살짝살짝 마드 지어주고 타워를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 자르려고? 이거 베인 이렇게 가면 베인 나한테 잘린다. 눈에 못 들어간다. 이거 못 들어간다 눈에. 이거 바로 잘라버려. 잘라주고요. 이건 터져버렸죠 빈. 이거 좀 욕심 심했는데? 아! 까비 스턴 내가 걸을 수 있었는데 미니언한테 스턴을 걸었네. 게임은 터졌어 어쨌든. 잡아주고 아 버스 제대로 탔다. 버스 제대로 탔는데 이번에 진짜 승차감 좋았다. 야 이렇게 패치 세 번째도 승리했습니다. 좋아 좋아 승리.